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고사다 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춘향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해야지. 얼른 왜 안 오고 그러고 있어요. 시작.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련으로 나가면서 울음 울릴 없지만은 분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아니 멍멍 흉중이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아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언니 마음 근처사에 응당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의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밤 밑에 예리성과 분해 들어 기침 소리 오시란 줄을 알겄더니 오날은 뒤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들이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오건만은 하지 못 보아 아니로세 사두자제가 형제뿐만 되면 텔사이 내가 걱정하지 한 분들이 올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 넌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물을 놓다 단수놓지 방이 호여 상그윽고 일어서며
복수 잡고 하는 말이 수세기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견직 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으로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대집에 다니시겠나.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었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 내 몰랐소. 도련님 못 양반이요. 춘향 저는 천인이라 장관 차정하였다가 버리던 게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이제 배웠지?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하고 말을 하여 답답하여 못
그거 아니리 있지? 예,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 났소 그려. 가사집 드려야 되잖아. 누구? 가사 정리돼 갖고. 다시 정리. 올체 이제는 그래도 배워야 이제 배웠을 때 해야지. 올체 인자 되어로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니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천리해 마.